그래, 이게 BL은 업체한테 일단 보냈고 요거는 확인이 됐고 체인턴! 예, 그 인테리어 아, 그 이태리에서 원단 들어오는 거 배가 예. 어디서 지금 정체가 됐는지 스웨즈에서 이미 한번 정체가 됐다 그러더라고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아 예. 얘네가 이제 보통 싱가포르에서 TS를 하거든? 예. 그러니까 그 TS 스케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예. 태풍 시즌이잖아 아 그래서 아침에 기사하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예. 그거를 쫙 써가지고 나한테 쪽에서 이제 태풍... 알았다고 알았다고 너 뉴스 본 거 알겠으니까 그거 쫙 써가지고 나한테 또 전달을 업체 하고 업체 그 딜레이 된다고 그래 맞추고 그렇게 하면 그 포워드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스케줄도 네. 알아봐야 돼 그 스케줄을 하루라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예, 예. 바로 당겨야 된다고 예, 계속 알겠습니다. 얘기하라고 네, 알았지? 예. 놀지만 말고 예. 월급 받잖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네 아, 네, 저희가 어젯밤에 알아보니까 시카고 쪽에 20피트 컨테이너 장비가 부족해서요. 네, 컨테이너 작업이 좀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요. 아, 선적 스케줄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급한 물량만이라도 좀 에어로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아, 네, 그럼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오늘 오후 3시에 그 타이완 프로젝트 그 화상회의 잡혀 있습니다. 거기 누구 나온다 그랬지? 바이어 담당자랑 그쪽 담당 이사 나온다고 하니까 부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몇 시라고 그랬지? 3시요, 3시. 2시 50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체인턴. 예, 네. 인턴, 체인턴. 장비 점검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와 봐. 체인턴. 예, 예. 장비 점검해야 돼. 예. 예, 알겠습니다. 체인턴. 장비 점검하라고. 과장님. 왜? 아까 시카고, 바빠, 빨리 얘기해, 빨리, 시카고 빨리. 건이요. 아니, 업체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적 딜레이 이슈 있어서 얘기했고요. 항공 선적 어떠냐고 권유했는데 예상 비용이랑 일정 확인해달라고 해서 포워드 쪽으로 문의 넘겼어요. 문의 넘겼어? 그 에어 비용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지? 아, 비용 부분은 얘기 중이긴 한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다시 한번 컨펌해. 도대체 무슨 냄새야? 사무실에서, 어? 무슨 사무실 밖에서 똥을 푸나? 야, 체인턴, 너 네, 죽을래? 네. 아니, 부장님, 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지금 이틀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명과장한테서 나는 냄새란 말이야, 이게? 야, 이거 하루 이틀 냄새가 아니잖아.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제 인중 냄새. 아, 참나, 진짜. 아무리 일이 많다고 말이야, 이렇게. 안 씻고 다니는 건 남들의 이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매너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씻는 게 아니고 지금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고요. 일이 많다는 건 좋은 일 아니야? 어? 우리를 원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그거하고 투덜거리고 그래. 어? 과장님, 너무 실망해요. 아니, 평소에 멀끔하다고는 못하겠는데, 이제 자기 관리까지 안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자기 관리? 참. 언제부터 김대리가 내 자기관리 신경 썼어? 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 김대리가 이 사람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줄 알았지. 제가 왜 과장님을 좋아해요? 아유.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진짜 요즘 큰일 나 그런 얘기 잘못하면 고소? 고소를 당해? 아니 과장님 씻는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책상이 조금 좀 제 생각에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책상? 아니 넌 또 뭐야 이거 어제 먹은 커피 네. 새벽에 먹은 커피 죄송합니다. 아침에 먹은 커피 내가 지금 카페인으로 중독될 것 같고 지금 죄송합니다. 책상의 문제 내가 지금 뭐야 이거 서류 바이어 서류 해외 서류 부장님 서류 사무실 서류 아니 나는 뭐 책상에 뭐 이렇게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고 죄송합니다 아니 오히려 김대리 책상 봐봐 어머.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고 그게 뭐 일하는 좋죠. 사람 책상이야? 일하는 사람 책상이냐고 한 시간마다 탁탁탁 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김대리가 아니 왜 불똥이 저한테 튀어요 그래 싸워라 싸워 파이트 파이팅 아니 김대리 하는 김에 말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뭐요? 지난번에 포워드한테 연락하라 그랬는데 뭐 갑자기 거울 닦고 모니터 닦고 뭐 발 닦고 물수건으로 뭐 겨드랑이 닦고 뭐 연락도 안 하더만 아니 그 전에 이미 연락했었고요 포워드 쪽 문제로 한 시간 뒤에 다시 연락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는 과장님 머리에 그거 비듬 아니에요? 비듬? 비듬? 날이 건조해서 그러는 거야 날이 건조해서 아니 그러면은 비듬 얘기하는데 김대리는 오히려 그렇게 깨끗하게 딱 수평으로 맞추고 사료도 수평으로 맞춰 볼펜도 세워놔 뭐 병 있어? 수직병 있어? 수평병 있어? 군대 왔어? 군대 왔냐고 볼펜으로 수직으로 세워놓고 왜 그러는 거야? 과장님 여잔데 무슨 군대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8살 다닌지 어딘지 참 심하시네요 초딩이세요? 초딩?
초딩! 이제 그만 좀 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싸울 거야? 아니 두 사람 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인재들인데 이렇게 싸우다가 일은 언제 하나? 부장님은 빠지세요! 어? 김대리 쓰고 있었어? 아 천천히 써. 아 저 다 썼어요. 이거 텀블러만 헹구면 돼가지고. 텀블러? 네. 뭐 뭘로 헹궈? 그거 뭐 그냥 물로만 헹군다고? 이거 커피만 마신 거라서 괜찮아요. 뭐? 아우 김대리. 아니 책상 그렇게 깔끔 떨 때는 깔끔한 줄 알았더니 깔끔한 스타일도 아니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커피 먹던 거 이제 텀블러 커피 넣고 주스 넣고 3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그 벽에 그 세균이 이렇게 막이 생겨. 오. 그래서 그거 계속 그냥 물로만 헹구면 병 걸린다 병 걸려. 그럼 어떡해요? 이거 손도 안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손이 안 들어가. 손이 안 들어가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백색마녀 화이트 발포 세정제. 어머 그게 뭐예요? 요게 이제 텀블러 이런 데 손이 안 들어가잖아. 씻기가 힘들지. 그러면 요 발포 세정제를 하나를 딱 넣고 네. 물을 부어. 그러면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올라오면서 이런 세균 같은 것도 싹 없애주고 오. 그리고 탈취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필수예요. 필수. 근데 과장님 책상도 더럽고 머리에 비듬도 많은데 그런 것도 잘 챙기시네요. 내가 겉은 더러운 사람이어도 속은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 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아, 부장님 아까 회의할 때 캡짱 멋졌습니다. 아이 뭐 그 정도야 뭐. 과장님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김대리도 최고였어. 회의가 좀 길었죠? 아니 둘이 언제 화해를 한 거야? 아 과장님. 아까 이렇게 막 서로 잡아먹을 때 싸우더니. 언제 저희가 싸웠다고 그러세요. 에이 제가 또 그 김대리한테 탕비실에서 또 이렇게 한 수 딱 가르쳐주면서 아주 좋은 팁을 가르쳐줬죠. 세월의 꿀팁. 와 잘난 척 제대로다. 아니 과장님이 아까 무슨 발포 세정제 쓰는 거 알려주셨는데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거 명과장이 쓰는 백색마녀 발포 세정제잖아. 맞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도 써요. 엄청 많이 써요. 학교 갈 때마다 개인 물통을 갖고 다니는데 네. 우리 아내가 이걸 꼭 넣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씻는 거. 맞아요. 9살짜리도 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부터 배앓이가 없어졌어요. 세균을 없애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거 출장 갈 때도 괜찮아. 호텔마다 전기 주전자 있는데 네. 여기다가 무슨 맞아요. 양말을 양말 삶고 팬츠 삶고 난리잖아. 나는 가자마자 요거 하나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싹 버리면 그냥 안심하게 쓸 수 있잖아. 이거 되게 좋네요. 그렇지. 제 친구 중에 아직 제대 안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에? 그 수통 수통 세정제로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 25살. 그렇지 25살. 25살. 적응이 안 되네. 25살. 적응이 안 돼요. 실제 얼굴이랑 뭐 한 20살 차이 나니까 너무. 거의 안 되네 저분이. 아 너무 그러지 마. 그 한약 잘못 먹은 게 최인턴 잘못이 아니잖아. 부모님 잘못이지. 아유 한약 진짜 좋은 데서 지어 먹어야지.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사약을 먹었나. 알 수가 없어 사약. 오늘도 이렇게 경기 상사의 하루가 지난다. 그래도 오늘은 특별하네. 백색마녀 발포 세정제를 알았으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차이가 비록 아주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일이 기대되는 건 바로 그런 사소함이 있어서가 아닐까? (목소리)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백색마녀 화이트 텀블러 발포 세정제입니다. 이 백색마녀 세정제는 정말 특별한 상품인데요. 텀블러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 세정제로 아주 간편하게 세척 살균하고 탈취까지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텀블러 상온에서 3시간만 지나도 수만 마리의 세균이 드글드글 번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환경을 지키면서도 내 몸도 같이 지킬 수 있는 제품 바로 백색마녀 화이트 발포 세정제입니다. 이 텀블러에 물을 80% 정도 담아두고요. 이 발포 세정제 하나를 쏙 넣으면 미세하고 풍부한 거품이 생성돼서 손이 잘 닿지 않는 텀블러 구석구석까지 세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살균이랑 탈취까지 같이 진행되니까
일석삼조겠죠? 우리 직장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개인 물병 그리고 군인들 수통까지 손쉽게 세척할 수 있는 필수품 바로 백색마녀 화이트 발포 세정제입니다.